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있는 부팅 USB를 만드는 방법은 USB를 연결을 한 다음에 루프하우스 더블 클릭을 하고 장치에 USB 드라이브가 선택되는지 확인하고 부트 선택에서 클릭 디스크 또는 ISO 이미지 선택 윈도우 10 ISO 파일을 열기. 파티션 방식은 MBR로 바꾸시고요.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USB에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는 경고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 상태 그래프가 끝까지 가서 완료라고 변경이 되면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되면 닫기 버튼 누르고 이 USB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꺼내기를 합니다. 잘 보관하세요. 윈도우 에러가 났을 때 실제 컴퓨터 노트북에 이 부팅 USB를 이용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